버려야 돼. 쓰레기예요. 예, 그렇지. 그게 벌써 아, 그래. 한번 갈아 가른 것만 보자. 가 제일 곱게 갈면 어느 정도로 가야 되나? 예. 그리고 여기는 우리 차가 버스 갈아 보라고 이런 사람. 여기는 오프에 있잖아요. 잔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. 몇 잔, 몇 잔. 아, 할 것만큼 잔을 갈아주는 거 같아요. 제일 곱게 안 갈아볼게. 꽤 굵다. 아, 이것도 굵네. 너무 굵네. 어떻게? 볼까봐. 얘가 장난이야. 이걸 안 닫으면 그럼. 한 번도 안 갈아봤어. 한 번도 안 갈아봤어. 우리 한 번도 안 갈아봤어. 아, 그렇구나. 뚜껑이 그래서 닫혀야 되는구나. 이래서 우리가 협동근수 입고 맞아. 이거는 뭐 미디움? 아 이게 제일 굵은 거. 아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. 제일 가늘게 하면 제일 굵은 게 어느 정도? 아 이게 어느 날씨 칼에 많이 써? 몰라. 나 한 번도 안 써봤어. 우리 동생이 와서 한 번 써봤어. 왜 나옵니다 이제. 아유 우리 바리스타. 바리스타 연희 아저씨 바리스타. 오 마이 거니. 여기에 이게 되게 넓은 게 넓은 게 지금 이 커피 네 개 그게 그게 뭐예요? 여기가 선물이에요. 지구라면 가장 좋다는 자마이카 브랜드. 와 커피 내리는 게 없대 우리가. 커피 내리는 게 없어요. 전 세계에서 1,200톤밖에 안 나오는. 그래서 오늘은 커피를 사도 될 것 같아요. 어 그래. 커피 먹기 위해서 아니 이거 없어. 커피를 갈아서 이런 거가 있거든. 나 안 넣었던 거야. 그런 거 없어. 그리고 수신 넘버가 16.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주소 요로 들어가서 보면 오다도 할 수 있는 거야. 1130 16130. 그다음에 야나나 커피는 또 뭐예요? 사실은 제일 커피를 전문가들이 테스트할 때 이렇게 커피 이렇게 침전시킨 침전시킨 아 그래요? 그래야지 커피의 진짜 맛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거야. 근데 일반인들이 잘 안 마시잖아. 오늘은 다른 게 없으니까 좋은 거 없으니까 생활화돼 있는 나중에 완전 정말 최고예요. 프렌치 프레스는 너무 풍을 수 오빠 당신이 잘 배워. 나는 형님 지구상에 나중에 제가 오다해 드린 거 보면 제일 좋은 커피 이게 훌륭한
얘기하는 시간. 시예요, 네. 그 물을 끓여서 약간 한 10분, 10분 정도 있다가 한 몇 분 정도 줘요? 라이센스가 이 두 분을 연결해줬네. 보니까 이 양반은 건수가 라이센스는 있는데 몰라서 못 따라가고, 연희 씨는 다 아는데 라이센스가 없어서 못 따고. 그 얘기죠?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라이센스가 있는 분이 있어도 집안에 안 되면 데려갔겠어요.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.